오히려 왜 아파 보이냐? 청소를 좀 했고 원래 제 기준에서는 원래도 깨끗한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보여달라 해서 집을 구경을 좀 시켜드릴 건데 지금 뭐 딱히 뭐 없어요. 자, 여기는 거실입니다. 저 에어컨 이번에 또 이사 갔다 산 거고 밥 먹을 때 여기서 먹는데 거의 여기 잘안 써요. 거의 잘안 쓰고 이 소파는 거제 때부터 있던 거죠. 신발장인 여기인데,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이겁니다. 저는 요것만 신어요. 거의 요것만. 저는 요것만 신습니다. 제 여기가 안방. 여기가 안방인데, 이제 요 핸드폰, 이제 거리가 저의 친구죠. 메이드 인 차이나. 쿠팡에 산 건데, 여기에 이제 걸어놓고 자는 거. 아, 저게 개꿀이에요.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, 여기가 이제 옷방입니다. 옷방. 누구 옷방이냐? 여자친구 옷방입니다. 네, 제 옷은 여기 없습니다. 이건 먼지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고, 여기는 화장대, 여기는 화장대죠. 요렇게롬 이런 식으로 다 애져오시죠. 옷이 너무 안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입는 거는 이거 정리는 안 할까 이거를 다 입지도 않는데. 자, 그때 이만희랑 마크에서 그때 연애하고 요겁니다. 이만희랑 연애하고 나서 사준 게 이거예요. 아, 루비똥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 참 좋아하는데, 이 이뻐요. 가방이 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부산 센텀시티에서 산 진짜 루비똥입니다. 진짜 루비똥. 그렇죠. 돌리면 열리죠? 찹 하면은 이렇게, 자, 키스 갑니다. 자,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. 이런 거 남자분들 조심하세요. 여기는 이제 장실인데,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는 거의 안 쓰고요. 여기만 좀 자주 여기만 좀 메인으로 써요. 칫솔이 2개? 아, 네, 여자친구 있습니다. 같이 살고 있어요. 안통이에요. 자, 거실에는 저기는 저거 뭐야? 요거 그때 오성 끝나고 난초와 보내줬었죠? 요거? 요거는 거실에 걸어놓고 왜냐면 이 오성은 형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저한테도 어떤 그 인생 역전의 그 발판이었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저거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방부터 보여드릴까요?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. 제 이제 밥이 나오는 곳이죠. 아, 여기는 이제 링티. 엊그제 광고한 곳, 링티. 아, 이 정수기. 제가 방송 이사 오고 나서도 말했는데, 삶의 질이 바뀌는 게딱두 개가 있습니다. 정수기와 바로 비데입니다. 말안 돼, 이 새끼가. 물잘 나옵니다. 얼음 나옵니다. 이거 얼음 나와요. 얼음 나옵니다. 요렇게 주방은 요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여기로 가면 이제 그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있습니다. 세탁기랑 건조기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냉장고인데 혹시 제가 또 까먹을 수도 있어서 여기도 여친거 적어줘요. 그래서 제가 뭐 마시거나 꺼내 먹을 때 혹시나 보고 한번 더 확인하고. 여기도 이렇게 일정을 조금 적어놓습니다. 냉장고 안에는 네, 뭐 이렇게 뭐가 많네요. 저는 이거를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뭐 해서 저도 방송할 때밥 챙겨주느라 여기는 뭐 약이나 이런 거 같은데요. 약, 비타민 요런 거. 아, 이것도 뭐 FC 우리 우승했을 때 이거 받은 거고 요거는 작년에 받은 거. 요거 본상 받은 거죠. 요거 그리고 가운데는 뭐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뒷방 이 손님들 오면은 여기서 재웁니다. 여기가 뒷방이에요. 저 컴퓨터 본체도 그 3070인가 3070 Ti인가 그래요. 저 본체도 되게 좋아요. 100개가 두 개나 하시는데 100개 4개입니다.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방. 제 방송방이죠, 여기. 제 방송방. 여기가 제 방송방입니다. 아마 이거는 뭐 사진으로도 몇번 봤을 건데, 얘네를 아마 못 봤겠죠, 형들이. 제가 또 소리 울리느라 지금 세팅을 깔끔하게 해놨거든요. 보이죠? 가운데 위에 저거, 에어맥스, 80만원짜리입니다. 진짜예요. 그리고 책이 뭐냐? 자, 가짜입니다. 책은
자, 비밀이에요. 자, 오늘 보신 분들만 이거 비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옆에 것도. 자, 이거 비밀임, 이거 비밀. 이거, 네, 이거 비밀입니다. 하지만 여기는 진짜입니다. 여기는 진짜예요. 여기는 진짜예요. 진짜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. 약 몇 년 전에. 내용이 기억도 안 나요. 이거 진짜 책이고. 이것도 진짜 나오는 스피커인데, 이게 작동이 안 하고, 요거가 무슨 냄새 나는 거라 했는데, 이거 뿌리면, 이게 방향제인데, 이거? 이게 돌 키우는 게 아니고, 이게 향이 좋은 건데, 그거 파는 거? 요런 결석이 아니고, 어, 방송방, 그리고, 여기는, 유황의 또 선물, 요거는 또, 아세토 할 때 우리 끼던 거, 요거는 또 제가, 이것도 제가 방송 소리를 잡으려고, 슬램덩크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요. 위에 시안이랑 자마젠타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 몰라요. 언젠가 또, 편하게 쉬는 날이 오면은 그때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슬램덩크는. 네, 지금은 이거 뭐 제가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.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,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. 여기가 이제 안방 아저씨인데, 여기는, 근데 깔딱한 거 많아가지고.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거든요. 여기도 이제 비데는 이렇게 깔려있죠. 여기는 거의 안 써요. 여기는 혹시나 빗방대 손님 오면은 일회용 칫솔이랑 뭐 면도기 뭐 혹시나 손님들 오면은 여기 씻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. 우리 집. 집은 총 방이 그래서 아무튼 여기 뒷방 여기 안방인데 제 방송방 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옷방 여기가 안방 여기가 거실 집은 한 45평 조금 넘어요. 7평 소형들 45평 조금 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집의 조명 벽지 지금 좋죠. 저도 진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이 딱 이 존이에요.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넷플릭스 틀어가지고 여기서 TV 보면서 팝콘 먹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. 그리고 이거 뭐야 요거가 이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다나와에서 보내줬거든요. 아마 조만간 그 다나와 관련된 뭐 하게 되면 이걸 아마 제가 뿌릴 거예요. 형들 이거 패드랑 이거 이것저것 많이 왔습니다. 이건 레이저 패드죠. 레이저 패드랑 뭐 이것저것 많이 왔는데 아마 다나와가 또 이번에 사우디 가게 되면서 다나와 준비할 때 아마 제가 이거 뿌릴 거예요. 이 뭔데 IP 타이밍이면 와이파이인데 와이파이 되는 건가 보네. 요거랑 키보드가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고 뭐 헤드셋이 한 개 있고 그럴 거야. 아 너무 맞았나요? 그리고 형들 어제 자 편의점 갔다 왔는데 요게 혹시 뭐 그 뭐 유명한 그거예요? 이거 사장님이 이거 뭐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았다고 한 개 남았다고 사가보라던데 이거 아시는 분? 이웃집 통통이 두바이식 초코쿠키. 아 사기당했네. 아 3600원 하던데 이거. 아 한 개 남았다고 가져가 보라던데 이거를. 두바이 초콜릿 이거 두바이 초콜릿 이거 두바이 이거 내가 편의점 산 거 이거 두바이식 초코 쿠키 이거. 아 사기당했네. 아씨 아니 어제 편의점 사장님이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 개 남았다고 3600원짜리 이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았다고. 이게 맛있나 보네. 아 요화정 아 이게 요화정이구나. 이리아의 야망추